스위스의 총교회사 BNT에서 제작된 APC 프로는 9mm부터 7.62mm까지 여러 가지 바리에이션이 있고 미군에 납품된 시그의 M17 매거진을 사용하는 PDW도 미군에 납품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707 특임대가 사용하는 모습이 나오기도 했죠. 오늘 살펴볼 APC-9K Pro G는 글록 매거진을 사용할 수 있는 PDW입니다. 여러 가지 스톡으로 변경할 수 있는 옵션이 있고 근래 개발된 총답게 매거진 릴리즈 버튼, 볼트 릴리즈 버튼, 셀렉터, 차징 핸들이 양손잡이용으로 설계되었습니다. BNT는 MP5K의 하청 생산도 했던 업체여서 그런지 MP5와 같은 바리얼 디자인으로 MP5용 소음기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에어소프트건 APC-9K는 마루야마라는 회사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제품으로 실총에 양손 조정 피처들을 잘 재현했습니다. 슬라이드 스톡은 세 가지 포지션으로 조정할 수 있고 호법 조절은 하단의 육각 렌치를 이용해서 조절할 수 있네요. 그리고 소음기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소음기는 연장 바렐이 들어있어서 장착하면 탄속이 올라가기 때문에 소음기를 계속 장착한 상태로 사용을 하거나 계속 빼고 쓰거나 해야겠네요. 소음기를 사용하고 싶으시면 소음기 안에 있는 연장 바렐을 빼고 사용하는 것도 방법이겠네요. APC-9K Pro G는 VFC의 글록 매거진을 사용하는데 반동은 129g의 가벼운 볼트 캐리어 때문인지 반동은 좀 약하네요. 매거진은 가스 21g이 들어가고 단발로 30발씩 5탄창까지 연속으로 사용했습니다. 사용 중에 볼트 캐치도 잘 걸리네요. 글록 핸드건 매거진은 가스 12g 충전에 단발 속사로 15발씩 4탄창 연속으로 사용이 가능했고 볼트 캐치도 잘 걸렸습니다. 프로토 사격은 롱맥으로 한 탄창 반 정도 사격이 가능했고 핸드건 매거진은 2탄창까지 연사가 가능했습니다. 생각보다 핸드건 매거진 효율도 괜찮네요. 아마도 볼트 캐리어가 무거웠으면 반동은 좀 좋았겠지만 가스 효율이 많이 떨어졌을 것 같네요. 게임 집탄을 보기 위해 10m, 15m, 20m를 쏴봤는데 생각보다 게임용으로 쓸만했습니다. 연사로 쏴도 탄이 조금 떨어지기는 하지만 뭐 대충은 타겟에 들어가네요. 반동은 기대 이하였지만 집탄은 짧은 이너바렐 치고는 쓸만했습니다. 핸드건 매거진도 호환이 잘 되고 작고 가벼워서 가볍게 게임 가방을 준비할 때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VFC 글록 매거진이 넘치시는 분이라면 매거진을 공유할 수 있게 글록과 같이 로드아웃을 세팅하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네요. 에어소프트건은 이 정도로 작은 서브머신건이 많지 않아서 짧은 총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써볼만할 것 같습니다. 오늘 살펴본 APC의 다른 버전이 아치위기라는 회사에서 BNT의 정식 라이센스를 받아 글록 매거진이 아닌 전용 매거진을 사용하는 GBB 제품을 출시했는데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 제품과 비교하는 리뷰도 한번 찍어보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더 재미있는 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상 에어식스 박상현이었습니다. 진짜 귀엽게 생겼는데 반동이 좀...